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잇따라 과로사가 인정됐습니다. 유족은 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전쟁 치르는 것처럼 어려웠다면서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10월 12일 숨진 한진 택배기사 36살 김모 씨. 김 씨는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반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습니다. 유족들은 줄곧 과로사를 주장했는데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, 바쁘다. 또 오전에 통화하면, 오후에 통화하면 또 대동 중이다.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. 한진 택배 측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었고 추석 연휴 특송을 제외하면 평소 물량은 하루 200개 이하였다며 과로사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택배기사 업무와 근로시간을 고려한 결과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같은 날 숨진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장모 씨도 지난달 4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. 장 씨 유족들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어려웠다고 했습니다.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이 필요할 것으로. 잇따른 산업재해 인정에 물류업계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업무량이 택배 단가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